와, 빡시다, 빡셔. 안녕하세요. 아줌마 백패커입니다. 오늘도 백패킹 왔는데, 날씨가 진짜 더워요. 가방을, 물을 좀 챙겨오느라 가방을 좀 큰 걸 들고 왔어요. 근데, 아이고. 가방 무게가 거의 19kg 정도 됩니다. 아, 계곡물 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히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빡실 것 같아요. 4.6km 이상을 계속 정상까지 치고 올라가야 돼요. 능선 타는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가방 무게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가방 무게가 거의 19kg 정도 돼요.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산을 지인들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하면서 느리게 말하면서 느리게 가니까 다들 먼저 올라가고 저만 혼자 이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1500이 넘는 곳이라 정상 뷰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기는 옛날에 제가 백패킹 했던 곳이라 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지인들 데리고 가이드 하는 격인데 저는 완전 뒤쳐져서 완전 홈이에요 지금. 날씨도 오늘 운전해서 오는데 한 27도, 28도 정도 됐거든요. 와, 어이구. 같이 온 지인들은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얼마 안 올라왔는데 땀이 그냥. 그래도 계곡에 물 떨어지는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시원해요. 빡신 산이라 백패킹 오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 백패킹 왔을 때도 딱 한 팀, 젊은 애도 딱 한 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몇 명이 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깔딱고개. 깔딱고개 가는 수준 같아요. 이제 계속 고도가 상승하면 계곡은 없어지고 이제 좀 기후가 조금 풀려지겠죠?
방금 전에 폭포랑 물이랑 와 진짜 막 콸콸콸 쏟아지는데 속 시원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았어요. 내일 하산할 때 잠깐 쉬었다 가야겠어요. 근처에 땀이 나니까 얼굴 주변에 벌레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기장을 들고 왔는데 아직까지 모자 위에 쓰기에는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아요. 햇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표 있는 곳을 지났는데 여기서 한 2.8km만 가면 정상이에요. 풀냄새가 진합니다. 여기는 여기는 하산객이 별로 없어요. 한 3, 4명 봤어요 지금까지. 땀이 났다가 그늘에 들어오니까 시원해요. 거미줄 지금 어느 정도의 고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 끝에 산이 보여요. 저기가 어디지? 대관령인가? 아이고. 와. 나뭇가 기울어졌어. 나뭇가 완전히 기울어졌어. 아직 이 산은 능선을 타지 않고 계속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라 아직 전경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능선을 타게 되면 그래도 360도 뷰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고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밑에서 단체로 백패커들이 모여가고 쉬었거든요. 쉰 곳에서
지금 꽤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사가 좀 있어요. 정상까지. 그래서 빡시게 올라가야 돼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이제 완전 경사길이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이 전혀 없어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숲속이에요. 숲속. 경치도 없고 전망도 안 나오고. 특이한 새소리입니다. 1250m 정도 됩니다, 고도가. 그러니까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시원하고 공기는 이제 계곡도 없고 물소리도 없고 조용합니다. 지금 계속 깔딱고개예요, 깔딱고개. 와. 이정표 앞에 왔는데 1.2km 남았어요. 1.2km 빡시게 400m 왔어요.
1km는 넘겨온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찬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여기를 한 2km 정도 남겨놓고 야등을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깜깜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코스가 절반 정도부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새롭습니다. 여기 왔는데 저는 이쪽으로 계속 갑니다. 와, 이 산 빡십니다. 빡셔. 역시 고도가 높고 강원도에 있는 산은 빡셔요. 드디어 정상이 코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이에요. 드디어 정상입니다. 여기 바람 많이 불잖아. 그쪽에 그런 거 덜 불었지, 옛날에는. 와, 진짜 멋있다. 아, 그래? 와. 어느 정도 텐트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밖에 비박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와 있어요. 젖은 옷을 좀 정리를 하고. 추워요, 추워. 아니야, 잘하고 있어? 네. 에어미스트 좀 눌려도 돼요? 짐 정리가 다 끝났는데 지금 밖에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떡이 됐어요. 떡. 얼굴에 막 소금기도 나오고. 장난 아니죠. 저의 밖에 정정입니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저 봐, 여기 저 끝에 있잖아. 저거 뒤에 거. 우리 여기 올라왔을 때.
엄청. 지금 텐트가 이렇게 약간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저쪽에 하고 이쪽으로 다리를 뻗고 자야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 텐트 문 좀 닫아줘. 해가 저쪽에 뜨고 있어요. 멋있다, 멋있어. 진짜 해가 금방 떠요. 물이 많이 이제 하산을 합니다. 밑에 센터가 있어서 물을 좀 다 버리고 밑에 가서 센터에서 물을 받으려고요.
지금 꽤 내려왔는데 등산객 두 분이 왔어요. 지금 7시 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날씨가 덥고 해가 일찍 뜨면은 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우고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등산길이 그 다음부터는 계곡 따라서 길이 무난해서 좋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저 밑으로 다 가야 돼요. 500m 경사가 장난 아닙니다. 깔딱고개라 그래요. 여기 완전 깔딱고개예요. 깔딱고개 500m를 훨씬 지나와서 이제 계곡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백패킹을 왔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합니다. 이 험한 산을 오다니 대단해. 아까 폭포 있는 쪽에서 촬영을 좀 하고 폭포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서 촬영을 좀 하고 쉬었다가 지금 계속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9시는 안 됐는데 꽤 일찍 올라오십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아, 오늘은 전혀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많이 쉬어서. 이종표 있는데 지나왔는데 주차항구까지 1.4km 남았습니다. 길 너무 이쁩니다. 숲길. 왔습니다. 오늘도 촬영하면서
부상 하나 없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하산을 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앞에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한 곳으로 가서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